안녕하세요. 진영입니다. 오늘은 저희 미니 텃밭을 소개합니다. 지난번 베란다에서 키우던 파프리카와 고추를 텃밭으로 옮겼어요. 시골 텃밭으로. 그래서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던 파프리카가 이렇게 열매도 맺고 꽃도 피었네요. 여기 보면은 하얀 꽃이 보이죠? 여기 작은 꽃들. 작은 꽃들도 파프리카 여러 개 맺혀 있고요. 그리고 아주 작은 파프리카도 열렸답니다. 여기 보면 몇 개 보이시죠? 이렇게 파프리카도 열렸고 꽃도 피고 이쪽 파프리카도 꽃이 피었네요. 그리고 고추도 잘 자라고 있고요. 이쪽은 물을 제대로 못 먹어서 병든 것 마냥 다 가뭄에 시달렸네요. 고추도 이미 빨갛게 익은 게 보이죠? 여기 보면은 빨갛게 고추가 다 익었어요. 요렇게 미니 텃밭으로 옮겨놨더니 베란다 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이랍니다. 진짜 텃밭으로 옮길 걸 그랬어요.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미니 텃밭. 새소리 들리고 바람도 솔솔 잘 통하고요. 그래서 미니 텃밭에서 이렇게 잘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담아봅니다. 뒤쪽에는 실파가 잘 자라고 있죠. 실파랑 한 대 뒤섞여서 지금 자라고 있어요. 고추, 파프리카, 실파 모두 한 대 뒤섞여가지고 아주 잘 자라고 있는 모습들이랍니다. 지금 너무 뜨거운 여름이라서 물을 자주 줘야 될 것 같아요. 아니면 앞쪽 고추처럼 다 시들고 할 것 같아서. 파프리카는 그래도 생각보다는 아주 잘 자라고 있네요. 나중에 열매에 노랗고 빨갛게 파프리카가 색이 바뀌면 다시 한번 영상 담아봐야겠어요. 이렇게 시골에서 잘 자라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. 짧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